6, 5, 4, 3, 2, 1. 속보. 엄마는 몰라도 돼. 돈 아깝다 등. 가족여행에 알아두면 좋을. 금지어 10개명.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크라잉넛 좋지 아니한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엄마는 몰라도 돼, 돈 아깝다 등 가족여행에 알아두면 좋을 금지어 10개명이었습니다. 여행 가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가족여행 갔을 때 알아두면 좋을 금지어 10개명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가족여행 가면 워낙 이제 거리낌 없는 사이다 보니까 뭐 막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행지에서 싸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10개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아직 멀었냐. 예. 그리고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돈 아깝다.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 하루 종일 휴대폰 하기 금지. 예, 이거는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돼 금지. 그리고 못 알아듣는 줄임말 금지. 예, 그리고 엄마는 몰라도 돼 금지. 다시는 같이 여행 안 올 거야 금지. 이게 이제 대목 박는 거죠. 아무튼 가족여행도 갈 수 있을 때 실컷 가두는 게 좋습니다. 예, 시간은 한정돼 있고 부모님은 또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도 이제 엄청난 추억이 되는 날이 오니까 예, 기왕이면 뭐 안 싸우는 게 더 좋잖아요. 예, 어쨌든 여행은 꼭 가시고 싸우더라도 여행은 가시고 그죠? 10개명을 기왕이면 기억해서 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의 사연에 대문자 N 성향인 저희 둘이 과몰입을 하니까 망상 대화가 궁금하신 분들, 딴짓하면서 편하게 듣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가 됩니다.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직접 볼 수도 있고 채팅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아헷헷님, 추억의 아헷헷이네요. 지난주 토요일 케니지님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매일 밤 코리아 SBS 라디오에서 당신의 고잉 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들으셨는지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사진 찍어주던 썸녀가 비웃는 걸로 봐서는 못 알아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마법의 따봉. 어딜 가나 이제 최강 따봉이죠. 예, 좋은 얘기하는 것 같고 팬인 것 같으면 따봉으로. 예. 썸녀? 예. 그 여자분도 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고인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익명조님, 유부 베테너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태어난 딸아이가 벌써 체중이 9.5kg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베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성재형 그때 체중이 고점이셨나요? 아니죠. 예, 꽤 낮은 편이었죠. 23년까지는. 24년 2월부터 예, 아시안컵을 갔다 온 이후로 카타르에서 그때부터 이제 쪘습니다. 이게 다 클린스만 때문이고. 예. 2709님, 할머니 댁이 시골인데요. 오랜만에 놀러 갔다가 흙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점은 새벽에 닭이 엄청 웁니다. 닭 우는 소리가 그 듣기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 잘못 걸리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예, 새벽에 가서 자면은. 저는 이제 동네에서 댕댕이들이 짖는 소리 되게 정겹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공동주택에 살 때도 강아지가 이제 짖고 그러면은 저는 좋아하는 편이 이제 은근히 즐기거든요. 근데 잘못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거나. 예. 어쨌든 시골 닭은 그게 본인 일이니까 그죠? 박서주님, 배영, 제가 방송부인데 오늘 중학교 방송부에서 처음으로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혼자 짜고 노래도 제가 틀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축하해 주세요. 중학생 10대 베텐 뉴스가 또 이제 무럭무럭 크고 있네요. 이름도 아주 예 배우 이름이고 그죠? 베텐 뉴스 프리선.
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N사세를 함께하는 분입니다. 회식에서 휘파람 머신이 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휘파람 자판기 이종범입니다. 예. 회식 최약체. 최약체죠. 그렇죠? 예. 어쩌다 최약체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1기 중에서도 이제 내가 서열 2위다. 그리고 이제 정용국이 안 오기 때문에 사실 게스트 중에서 내가 최고다. 사실상 왕고인. 예, 왕고인. 왕고 느낌. 왕고 행위를 하려고 갔으나 이기들이 이렇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경로 우대석 하나 옆에 빼놓고 저희 가서 앉아있어 이런 느낌. 우대도 안 해줬어요. 우대 안 했죠. 네. 경로석에 앉혀놓고는 경로 하대. 아 저기 휘파람 불어봐. 아 이게 네. 모두 사실은 조 작가님의 만행이에요. 조 작가님 특징이 뭐냐면 저의 휘파람을 자기가 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같이 어디만 있으면 되게 그 TPO가 안 맞는 상황에서 자꾸 휘파람을 불어보라고 시키는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1차 그 돼지갈비집에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고깃집에서 이제 전혀 휘파람을 불만한 섬세한 상황이 아닌데 전혀 그 TPO가 안 맞았어요. 마이크도 없고 예. 그리고 은근히 이제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휘파람 그렇죠. 불면 묻히는 그 전혀 의미가 없는 예. 그런 데서 정말 무슨 애완 휘파람 과하게 밀어붙이시길래 네. 아 여기서 내가 더 빼면 휘파람을 잘 분다라고 하니까 다들 와 박수는 치고 하지만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 휘파람 부는 게 근데 거기서 진짜 더 빼면 아 이거는 약간 그래도 한국 방송계 큰 작가인데 그쵸. 베텐의 메인 작가인데 내가 이분 면을 세워줘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네, 거기서 잘못됐어요. 그 저도 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입술에 힘이 들어간 휘파람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일단 잘 안 들려요 끝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전달 안 될 때 휘파람 부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 안쓰러웠어 그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새로운 멤버들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예. 반갑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딱 알았어요. 여기서 더 이상 베텐에서 나를 인싸 취급하지 마라. 나는 아이가 확실했다라는 것을 그때 나이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확실한 인싸들은 저런 거구나. 베텐 초심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가면 저하고 이제 베디하고 몇 명은 벽에 기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람자 4년 단위로 회식을 하기로 했고요. 아 그러겠어요. 예. 이미 됐어요? 아이 성향들만 소소하게 가끔 네네네네. 가끔 모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이제 넉살님이랑 저랑 마이크로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도 조금 시끄럽겠네요. 아니에요. 예. 저희는 조용하게 이제 아티스트들 대화를 하죠. 1기는 아이기 먹혔다. 그렇죠. 2기 이 성향의 2기들에게 완전히 쪽쪽 빨려 먹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일주어터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데. 너무 배려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어터님이 진짜 다정하고 이게 바로 프로방송인이에요. 와 저 예. 개인적으로 일주어터님 제 아내가 원래 챙겨보던 분이어가지고 관심이 예. 있었는데 회식날 그분의 인성이 반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한 바퀴 빙 돌면서 회식 장소에 있었던 그 참상을 겪었던 사람들의 목격담을 다 듣고 있는데 거의 다 일치해요. 아 예. 일주어터님에 대한 평. 예, 일주어터가 최고다. 그치. 이게 최고의 영입이다. 굉장한 인성. 예, 극찬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영입. 유희관 지혜은 투톱을 꼽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계시니까 확실히 네. 뭐 이렇게 말 안 틀어도 클럽 온 것 같고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가 제 에너지를 뺏어가는 기분이랄까. 근데 옆자리에는 이제 가장 도른자인 이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섭님은 되게 웃기시지만 되게 정중하시던데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유부남 리그가 있잖아요. 또 그 예. 유부남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방송용이 아니라 이렇게 진중하고 진솔한 개인의 고민들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죠. 그래요. 네. 자, 9920님. 그래서 회식 중계권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는데 땡튜버가 7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들 촬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촬영한 거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촬영하면 했어도 지상파였으면 이거는 수트각이고요. 있긴 있어요. 몇 커트가 있는데. 아, 우리들 안에 다 있죠. 우리의 폰 안에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어디에 내놔도 대부분의 클립은 사실 뭐 비방용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노땅용. 노땅용이죠. 노땅용이고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거는 협박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협박용 영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지금. 네네. 한 명 빼고.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저희가 사연으로 받아서 N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우리면 어떡할까 이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답을 내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도무식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AI 기능이 발달해서 핸드폰을 상대 겨드랑이에 갖다 대면 나에 대한 그 상대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겨드랑이에 자꾸 핸드폰을 갖다 대려고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라면 두 분은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부위를 노릴 건가요?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뿐 아니라 뭐 발바닥, 뭐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대기 어려운 곳에 핸드폰을 대야 이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단 이게 기본, 도무식님인데. 도무식님.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디께서는 나에 대한 상대의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 알고 싶고 궁금하고 막 그런 편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 기능 쓸모가 없네요. 저는 상대방의 마음과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눈치를 안 보고 살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 폰에다가 매번 데오드란트를 뿌려야겠네요. 그렇죠. 갖다 대는 접촉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외선 살균기가 필요하겠죠, 집에도.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이상형이에요. 예. 내가 보기에는 베디께서 어디 갔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야 진짜 난 이상형이 없지만 그래도 이상형이라고 칩시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호감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긴가민가 해요. 그냥 딱 내가 갖다 댈 수는 없죠. 내가 갖다 댈 수 없고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잠시 되는 방법을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대면 그거는 이제 네.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안 되죠. 예. 이거 아까 검문 경찰 검문할 때 그 체온을 잰다. 체온을 잰다. 체온을 잰다라고 한다. 내 폰에 최신 기능이 있어요. 체온기 충전이 된다고 한다. 체중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아무튼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포즈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좀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방수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라고 가정했어도 그 순간 깨지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내 겨드랑이에 핸드폰을 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일단 저희 두 사람은 이 기능은 별로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네. 그러면 같이 살고 계신 아내의 네. 속마음을 알고 싶은 때가 있나요? 유부남들은? 근데 10년 넘어가면요. 예. 얼추 탁 나오죠. 아 그래요? 부부싸움 해도 나오고. 어. 아 근데 가끔 제가 눈치 볼 때 있어요. 제 아내 특징이 뭐냐면 기분이 나쁠 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됐다. 그리고 그 잘못의 원인이 나일 수도 있어. 이 상황이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이때 얼굴 표정하고요. 진짜 열심히 야근하고 힘들어가지고 피곤한 상태 있죠. 얼굴이 똑같아요.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요즘 피곤해? 오늘 피곤해? 약간 포커페이스를 넘는 뭔가 그런 얼굴에선 거의 드러나지 않는. 네. 근데 나머지는 다양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항상 얼굴이 똑같아요. 제가 제 아내가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를 늘 물어보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스윗한 남편으로 보겠지만 그게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내가 원인인가 하는 눈치를 보죠. 근데 부부 사이에 눈치를 안 보면 그때부터 파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눈치는 봐주는 게 맞다. 동물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갖다 대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건... 동물의 어떤 앞다리 사이에. 그거 너무 좋은데? 그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렇죠. 오늘 예. 저희 개가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예. 아, 너무 잘 결과가 잘 나왔는데 그럼 병원에 갈 때 이럴 때 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푸바오한테 갖다 대고. 그렇죠. 같이 예. 사는 친구들은 솔직히 얘 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캥거루한테 갖다 대다가 이제 어퍼컷 맞고. 네네네. 네. 아 근데 겨드랑이가 존재하는 생물체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일단 인간형이잖아요. 그렇죠. 깜빼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겨무니케이터라고 하십니까? 애니멀 겨무니케이터. 다음요. 다음은 2479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마루 및 아리에티처럼 우리 집 음식이나 생필품을 조금씩 가져다 쓰는 소인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심지어 우리 집 거실바닥 아래에서 몰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세입자인 거죠. 두 분은 어차피 작고 가져가는 양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줄 건가요? 근데 이게 마루 및 아리에티 같은 거면 외견이 우리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만 작은 거 아닙니까? 스케일만? 사실 이게 소통이 네. 되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화처럼 느끼는 거지. 그냥 그렇죠. 바퀴벌레잖아요. 아, 그, 야. 네. 그 바퀴벌레나 쥐 아닙니까? 아, 설정은 그렇죠. 설정은 네. 똑같죠. 바퀴벌레나 쥐가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단지 미니 피플이라면. 네, 네,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좋죠. 사실은 바퀴벌레도 그 외모가 아니라 마루미 아리에티 같은 설정으로 나와 준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좀 실제로 좀 더럽고 냄새난다고 해도 일단 네. 우리 모습인데. 그렇죠. 저는 마루 및 아리에티처럼 네. 저의 빨래집게를 가져다가 그걸 머리 묶는 데 쓰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각설탕 같은 걸 아주 소중한 아. 몇 년치 식량으로 쓰고 그죠, 그죠. 그런 거라면 먹을 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아, 그렇죠. 어차피 제가 그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네. 먹면서 남는 네. 그 잔반들이 많아요. 예. 먹는 것도 많으니까. 먹는 게 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잔반 그렇죠. 뭐 이제 못 먹는 부위들. 그렇죠, 그렇죠. 아, 못 먹는 부위를 주면 너무 박해 취급이구나. 너무 이거는 너무하잖아. 음식을 조금 더해서 그 정도는 남겨줄 수 있다. 짬처리? 예. 진짜 잔반. 짬처리용으로 예. 먹을 수 있는 잔반. 약간 예. 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이제 못 먹는 부위들. 네네. 예, 먹고 남은 부위들 잔반 처리용인데. 사람이 잔인하네. 아니죠. 내가 그 잔인한 게 아니고. 통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그것만 취식시킨다. 아니 지금 베디말이 그 말이라고요. 야. 베디말이 같은 거잖아. 짬니에티. 아 근데. 와, 본인의 집에 가는 걸 그 그렇게 미워하면서 아리에티 그 생명체들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친구인 척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에다 넣어놓고 이거 처먹어. 그 베디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라면 남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차려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만큼 차려줄 것 같습니다. 떼가지고 요구만 요따만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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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어처같이 밥상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결국 동반자인데 동반자. 아 근데 이번에 회식 때도 그 얘기했나요? 모든 사람이 배성재의 집에 가서 다음 자리를 갖자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얘기 했나요? 그렇죠. 매몰차다기보다 이제 무례한 요구를 매몰차지. 굉장히 정중히 거절한 거죠. 아니에요. 무례한 때 요구를 정중히 거절한 거죠. 왜 집을 왜 공개하죠? 정중한 요청을 무례하게 거절했어요. 아주. 아니에요. 아 근데 네. 그 정도로 본인의 생활 공간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결계가 있으시잖아요. AT 그렇죠, 그렇죠. AT 필드를 치고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루미 나리에티는 괜찮다. 괜찮죠. 왜요? 예? 작잖아요. 작지만 여자다. 분소됐어요. 작고 마루 밑에 있는 이제 몇 명의 소중한 생명들. 네네네. 예, 그들에게는 이제 식사를 나눠줄 수 있다. 그들이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잖아요. 만약에 마루미 나리에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해요. 근데 성격이 유희관 지혜은이에요. 저랑 같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마루 밑에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루 밑에 있으라고요. 아 상관없어? 네? 딴 방이야. 아니 왜냐면 올라오면 밟힐 수도 있으니까. 예, 저랑 같이 뭐 이제 겸상을 할 필요는 없고. 아 그러니까 너네 마루 밑에서 먹어라. 호실이 다르니까 상관없다? 예. 아, 알겠습니다. 마루 밑에 유목민중 느낌. 일단 소통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자, 네. 예, 작은 사이즈의 유희관이다. 그죠. 작은 사이즈의 유희관, 지혜은, 정예인, 마루밑 거란조. 뭐 그죠. 마루밑 노랗게. 호리에티. 호리에티. 아 그럼 진짜 무섭긴 하겠는데요. 귀엽긴 하겠네요. 그죠. 작은 사이즈 유희관. 작으면 귀엽겠다. 네네. 맞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지금 커서 문제예요. 많이 크죠. 예. 자 다음요. 2744번님의 사연을 읽어볼 시간이 있나요, 근데? 아 노래 듣고 가겠죠. 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사연을 가볼까요? 이효섭님 사연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배텐 회식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한 명씩 초대할 수 있다면 두 분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어 패치가 완료된 상태라 전 세계에서 아무나 한 명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배텐 식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혹은 본인이 회식 때 같이 놀고 싶은 사람. 회식 사연이 계속 오네요. 아, 배텐 방송도 아니고 회식에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 회식이 좀 특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배텐 회식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식이면은 누구를 내가 같이 놀고 싶은 사람, 내가 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긴 좀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럼 지난 회식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회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저를 쳐다본단 말이죠. 그죠, 그죠. 저는 사실 회식에서 제가 베스트 포지션은 계산만 해주고 조용히 구석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저는 그냥 다들 노는 걸 흐뭇하게 보고 싶은 그 정도거든요. 약간 디너쇼처럼 보시잖아요. 보면서 먹으시잖아요. 예, 계속 그 정도인데 먹고, 시켜주고 먹고 시켜주고 먹고. 누굴 초대하면 이제 제가 또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누굴 데려올 수 있어요. 누구를 데려와서 우리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본인이도 같이 놀고 싶은 사람. 뭐 누가 있습니까? 외국인이어도 된다. 상관없다. 지구인이면 돼요. 지구인. 지구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생 인류면 다 됩니다. 누구십니까? 돌아가신 분은 안 돼요. 이거는 꽤 부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많죠. 딱 뭐 내가 맞춰보자면 보나마나 브래드 피트 빵 형님 떠오르실 것 같고. 네? 아니요?
아, 예. 뭐 얘기만 하면 맨날 말씀하시니까. 일단 메시를 불러보고 싶네요. 아, 일단 선수들, 예, 예. 축구 선수들. 과연 우리 회식 멤버들이 메시도 네네. 셔틀처럼 시킬지. 볼리프팅 해봐. 드리블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멤버들이기 예. 때문에. 야자 타임. 메시의 야자 타임. 아, 진짜 섬뜩하다. 그리고 앙까라 메시 보여주고 싶어. 너무 섬뜩. 영상 보여주면서 반응. 섬뜩하다, 섬뜩하다. 예. 그 베디께서 축구 선수를 떠올리시는 것처럼 저도 자연스럽게 제 업계인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누구요? 처음 떠올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도저히 그분은 못 부르겠어. 누군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떠올랐다가 아~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서 무슨 못 볼 거를 보고 가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르세요. 제가 굉장히 극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 배준이 좋아하겠지. 제가 워낙 이제 80년대 작품부터 쭉 다 봤기 때문에. 네네네. 예. 아 나도 뭐 그렇죠. 나도 뭐 다 봤지.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 찐팬, 찐팬. 우리는 좋은데. 약간 건강에 심장이 안 좋을까 봐 오셨다가 그리고 약간 회식충 유희관이 토토로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토토의 머리 난 거 아니죠. 그러, 머리 난 거 그러시죠. 토토로 성대모사 해보라고 시키면 어떡해요. 그럴 리 아,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쯤 되면 어르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옹은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주로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니까 페이커 같은 분 있잖아요. 아 페이커. 페이커. 아니면 무릎님 같은 분 있죠. 지구를 정복한 한국 플레이어들 이런 분을 너무 모시고 싶은데요. 아 페이커. 제가 진짜 그 두 분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예. 꼭 친해지고 싶은 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뭐 결국은 이제 사리사욕이네 사리사욕. 그렇죠. 베텐에 왔던 분들 중에서 한 명을 부른다. 그럼 당연히 뭐 침착맨 아닙니까? 예. 침착맨. 침착맨이요? 침착맨은 네. 뭐 고정 게스트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잡은 곡이 베텐에 한 번 왔다가 간 사람 중에 한 명을 부른다. 잡은 곡이 빼고. 객관식이 많네요, 그죠? 신호자크의 아이도 있고. 아, 네. 아, 네네네네네네. 그렇군요. 아, 저는 저의 그 전임자였던 왁 기자님. 왁서구요? 왁서구 기자님 얘기만 엄청 듣고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쯤 회식에서 같이 이렇게 술잔을 주고받고 하고 싶네요. 뭐 그냥 그 제주도 가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가지고 당신의 네. 후임자인 두 분이 이종범입니다. 왜 이러는 거야? 두 분이 아무도 소개 안 해주고 예.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조 작가님께 전화 받아서 반했습니다 이러면서 아, 진짜 웃기겠다 그것도. 그렇죠. 네. 자, 자 다음. 다음은요. 강지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며칠 밤을 새서 아주 피곤한 상태로 지하철에 탔는데요. 딱 세 자리가 비었습니다. 한 자리는 바로 옆에서 계속 방귀를 끼시는 분이 계시고요. 다른 자리는 술에 취해서 자꾸 나한테 몸을 기대려는 거구의 분이시고요. 마지막 자리는 옆에서 계속 업무 얘기를 이어가려는 우리 회사 부장님이 있다면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옆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석 금지예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옆칸에 바닥에 누울 수도 없습니다. 예. 이쯤 되면 진짜 그냥 다음 열차 타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셋 중에 하나 앉아야 된대요. 아, 이 정도는 부장님이 낫죠. 부장님이 선녀죠. 일단은 예. 취객과 방구맨 보다는 부장님이 낫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사하고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회사 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사들한테 예. 막 들이대는 사람이었으면 상사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업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야. 막 되게 싫은 소리를 한다. 그래도 그래서 결혼 언제 할 거야? 방구나 기대는 것보다 낫죠. 그래요? 예. 저 순위를 매겨 본다면요? 순위요? 순위. 방구맨하고 취객하고 부장님인데 부장님이 제일 듣기 싫은 말만 해요. 야, 살 언제 빼냐 너? 요요 왔냐? 여자 만나 부장님이 그러니까. 1위. 부장님이 1위. 그다음에 거구. 몸을 기대는 사람. 네네네. 저쪽으로 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방구맨이 3위. 방구맨 3위. 이거 후각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일단 방구는 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죠. 방구 낄 때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쪽을 보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그 공기가 내 코 이 상피 점막으로 들어오는 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저도 3위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부장님보다는 차라리 취객이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근데 이 대중교통을 타면 이런 종류의 취객분들이 제 어깨에 기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깨에 내줍니까?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깨를 침으로 적시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 나도 물론 졸고 있다가 그분의, 그분의 머리가 내 턱 사이로 들어가고 너무 싫다 그건. 그건 이제 인파이팅이잖아요. 머리가 떡져 있어요. 아 인파이팅이잖아. 아, 물론 이제 냄새의 문제라거나 뭐 그 전 포지션의 문제가 생기면 밀어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깨가 좀 덩치가 크니까 옆에서 기대는 경우가 있는데 어지간한 그런 그 타액 이슈 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유 많이 드셨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자리를 내드립니다.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러면서. 네네네.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지션이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밑으로. 그럼 이제 툭 치죠. 툭 쳐가지고 이제 보내죠 이렇게. 아, 누구나 아마 그 순서로 할 겁니다. 부장님이 1순위고 이래 아무리 잔소리여도 아는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몸을 나한테 기대려는 취한 취객. 네. 예. 이런 분이 두 번째일 거고 방구를 끼는 분이 무조건 3순위죠. 네. 부장님이 취해서 방구를 계속 끼면서 기대면 어떡해요. 세 개를 합치는 거야. 안 되죠. 방구를 끼는 분은 이제 또 방귀가 잦으면 네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잦은 도전 끝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이제 원래 거리를 둬야 되죠. 예. 비염이 걸려서 냄새를 못 맡는다면 그래도 방귀는 그래도. 어쨌든 그 네. 방귀가 잦으면 무조건 비염을 뚫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자, 다음은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디 보자. 이거 궁금합니다. 오동찬님의 사연이 좀 궁금한데 내가 입대하는 날부터 선진 병영 체계로 군 입대의 공평성을 위해서 제비 뽑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확률은 3명 중에 1명 꼴로 입대라고 합니다. 자원 입대는 자원하는 그 마음을 높이 사서 1년 복무. 제비 뽑기로 걸리면 2년 복무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지 않나? 아니 이거 이런 있잖아요, 이거. 태국인가? 태국이라고 하시네요, 또 태국. 이게 이런 스타일로 가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로직 논리만 놓고 보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예. 너 자수하면 뭐 8개월만 살게 해줄게. 근데 상대방이 너를 밀고 하면 너 10년형이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면 이게 자원으로 1년? 자원으로 1년이냐 아니면 제비 뽑기 2년이냐? 가차죠. 가차죠, 가차. 이게 확률이 근데 병영 가차. 5대 5예요? 아니 3명 중에 1명 꼴로 3명, 아, 33%구나. 네, 33%입니다. 이거는 꽤 높아요. 높아요. 50%여도 좀 떨리는데. 기도메타를 해야 되나? 33%. 야, 이 여기 군대 앞에서 쪼는 맛 느낄 건가요? 이거는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자원할 것 같아요. 아, 현지를 해서 확률을 좀 더 높일 방법 없습니까? 아, 그러면 부익부 빈익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나라에서 세금 걷는 방법으로 중위 소득이 낮은 분 어떻게 해요? 예? 어? 야, 이거 게임이면 돈 없는 사람은 군대 가라고. 기본적으로 그 좀 현질 하는 사람들이 우대가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갈 때쯤에 돈이 진짜 너무 없었거든요. 네네. 너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 1년 더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은 마인드였어.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장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3년 할 테니 돈 좀 더 주시고 제 1년 하라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이제 부정 입대고 사리사육 되나? 예. 아, 군대의 어떤 그 설비나 네. 그 국방력. 그다음에 이제 군대 시설. 네. 이런 퀄리티는 어떻게 미군 정도? 미군 정도야 아니면 진짜 지금의 한국군이죠. 지금의 한국군 정도. 지금 우리 국군, 우리 강한 육군. 똑같습니다. 내무반 똑같아요. 야, 이거 33%는 조금 쫄리네요. 쫄리죠. 아, 네. 쫄립니다. 그렇다고 1년을 간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군생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태우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입만 열면 군인 얘기예요. 저는 네. 자원해서 2년을 가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괜히 또 그래서 비겁한 얘기 안 했던 이 사람. 자, 이제 공식적인 입장 잘 들었고요. 솔직한 입장. 국방력을 강화해야죠. 아니, 다 나라가 자주 국방 아닙니까? 나라가 다 버틸만 하니까 이런 법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또 허세보소라고 하십니다. 멋있는 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벌어질 일 아니니까 최대한 멋있어 보자 이런 거예요. 어차피 가서 꿀빠니까. 아, 보직은 그대로. 아니에요, 보직도 다시 뺑뺑이에요. 야, 이런 사연 한번 하면 남자 청취자분들은 네. 밤에 또 상상한다고. 예, 군대 꿈꿉니다. 재입대하는 꿈. 내가 그 분명히 나 이거 가차 돌려가지고 나 재입뽑기 안 걸렸는데 왜 내가 2년 가야 돼요?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꿈 꾼다고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군대 꿈꾸세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익명 이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기괴한 성대모사. 음치 박치 이탈로 난리난 나 혼자만의 콘서트 방귀 트름 등 온갖 개인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운전 중이었는데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의 경위 파악을 위해서 블랙박스를 공개해서 다 같이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 가능인가요? 보통 운전할 때 뭐 하세요? 운전할 때요? 네.
저는 뭐 딱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음악 틀고 이렇게 하세요? 예, 음악 듣거나 뭐 땡튜브 같은 거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듣고. 저는 블랙박스 예. 영상을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백업을 하다가 틀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휘파람 토탈 콘서트거든요, 저는. 아, 차에서 휘파람을 불어요? 거의 운전하는 내내 불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휘슬 드라이버. 일종의 자기 수양이기도 하지만 악기 관리기도 하지만 진짜로 이동하는 내내 불고 있어요, 제가. 고음 연습했다가 뭐 비브라토 연습했다가 막 요즘 빠진 노래 불렀다가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역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죠. 악기 관리 항상 해야죠. 대해서. 앞으로 뭐 더 시켜도 되겠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그 챔피언십에서 자랑하는 특수 기술이 있어요. 그거 요즘 제가 연습하고 있다가 이제 막 최근에 뚫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막 녹음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전 블랙박스를 까면 약간 난 아무렇지 않은데 남들이 웃겠죠. 아, 케니지가 내한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죠.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존경합니다밖에 없죠. 당신은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 이상한 성대모사. 근데 요즘 블랙박스 공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소리까지 녹음된 걸 공개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상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할걸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소리 부분은 잭을 빼놓고 그냥 블랙박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잭을 빼나요? 왜냐면 통화도 하고 음악도 틀고 하니까 그 마이크 부분에 잭은 빼놓고 영상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음소거로 하시는 분들 많죠. 많이 있죠, 많이 예. 있죠. 그리고 사실 내가 나를 기록하겠다. 그래가지고 음성은 기록이 되더라도 그렇죠. 보험회사나 경찰 쪽에서 가져갈 때는 영상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개 가능하다. 예, 지난번에 접촉사고 잠깐 났을 때 보니까 그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영상을 자기 폰으로 찍어가더라고요. 아, 저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메모리 카드를 내놓으라고 안 하고. 맞아요. 자기 예. 그 폰으로 화면을 찍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유부남이 뭐... 그런 걸 아냐고. 무슨 말이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유부남 알면 안 됩니까? 보통도 그렇게 하세요, 많이들. 왜냐면 특히 또 무슨 사업상의 전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면 취재할 때 이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요즘은 이거 많이 안 통합니다. 이러면서. 오, 그래요? 네네네. 예. 아무튼간에 배텐을 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조금 이런 배텐 틀면 사고 안 납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딴 건 모르겠는데 배텐은 좀 부끄러운데. 예. 네. 이걸 법정 다툼이 가서. 네. 법정에서 블랙박스를 틀어야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성대모사가 나와요. 예. 딱딱한 법정에서 잠깐 훈훈한 웃음이 나오겠네요. 이종범이 거기서 휘파람 불다가 방구 끼고 트림하고 막 이런 것들 나왔다. 방구랑 트림은 갑자기 왜 넣죠? 그래. 약관으로. 야, 리사이틀로 가지 왜 거기로 가. 휘파람 리사이틀 하다가 갑자기 다른 악기들이 한 대 섞였습니다. 합주. 예. 그 위와 아래의 합주죠. 그렇죠. 둘 다 바람은 똑같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법정에서 기록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예, 속기사들. 기록해야겠죠. 네. 가로치고. 가로치고. 부부방. 방작. 네. 부부방. 네. 높은 C. 뭐 기록하시겠죠. 네. 위아래 위. 저는 아마 먹는 소리 좀 들어갈 겁니다. 차에서 핑거푸드. 돈가스 핑거푸드. 돈가스 먹는 소리 들어가겠죠. 돈가스. 그러다가 이제 몸에 떨어지면 아이. 네. 아, 차 안에서 왜 돈가스 먹는 소리가 나지? 이러겠네요. 예, 꿀꺽 물 마시고. 아, 진짜 웃긴다. 예. 네. 다음은요. 자. 하나 더 할 시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해파리 8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골목길에서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코끼리, 기린 등등 생각지도 못한 동물과 마주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른 시간이라서 골목에 나랑 동물밖에 없는 1대1 대치 상황이라면요? 이럴 때 등을 보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던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뭐 사자 이런 거면 완전 기생수 상황이 되는 거고. 일단 지금 맹수는 아닌 거잖아요. 얼룩말, 코끼리, 기린. 셋 다 다행히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얼라이언스 계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맹수는 잡아먹는 아니에요. 맹수는 아니고. 근데 이제 시비 걸지 않으면 먼저 선 조치를 하지는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코끼리나 기린 은근히 성질이 더럽고 얼룩말도 사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실제로 탈 수 있는 말로 길들이지 못했잖아요. 저 근데 선생님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건드리면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을 우리가 집동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토끼도 산토끼는 성질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물어요? 물진 않지만 되게 막 뭐 승질 낸대요. 무조건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승질을 낸대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동물들은 체급이 있어서 네. 도망을 가기보다는 나를 제압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압이라는 게 이제
뭐 나를 먹으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태. 먹으려고 먹을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특히 코끼리 이런 경우면은 뭐 네. 난리 나죠. 이게 예전에 얼룩말이 탈출해가지고 네네네, 골목에서 그렇죠. 어떤 배달하시는 분이랑 딱 마주친 사진을 찍혔죠. 그게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사진 아니었습니까? 그 약간 무슨 그 음악 앨범 자켓 같은 느낌 주고. 네 맞아요. 예, 80년대 무슨 예. 사이키델릭 락 앨범 예. 자켓처럼 말도 안 돼. 이게 사진 예. 사진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어가지고. 진짜 약간 몽환적인 사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퓰리처 예. 받을만 해요, 저거.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사진 카메라부터 폰을 꺼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골목에서 마주쳤는데. 네. 아~ 거리는 얼마나 설정할까요? 거리. 거리. 거리 감각을 일단 설정해 주세요. 이제 꼬불꼬불 골목이라서. 네네. 딱 돌았는데 바로 마주친 거예요. 코너 투 코너. 예. 그냥 마주쳤어요. 거의 한 15m 거리. 지금 우리 거리보다 15m. 예. 15m면은 보자. 왜냐면 지금 우리 거리 정도면 너무 위험하고요. 거의 끝이죠. 예. 무조건 뒷걸음질 쳐야 되고. 바로 이제 세이브 파일. 15m 정도 네. 거리여가지고 그들이 맘 먹으면 돌진할 수 있고 혹은 맘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네네네네. 어떻게 하나. 아. 거기서 뭔가를 꺼낸다? 무섭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우리가 뭔가 꺼내려고 하는 걸 인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마치 경찰분들이 딱 경계하시는 것처럼. 예. 예. 야, 무서운데? 15m. 일단 셋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그나마 뭘 고르시겠습니까? 마주치고 싶은 사람? 그나마 마주치고 싶은 동물?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일 마주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선생님. 코끼리. 뭐라고요? 코끼리 보겠습니다. 왜요? 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는 똑똑하잖아요.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코끼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코끼리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동족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족이 아니라 체급이 비슷하다. 코끼리 대 백끼리. 그게 아니라 뭔가 그 내가 널 해칠 의도가 전혀 없고 네네네. 나는 너처럼 지구상에서 굉장히 그 평화를 추구하는 생명체다. 그런 것을 몸짓으로. 예, 눈 대 눈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예? 아, 몸짓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눈으로. 동물들은 눈을 봅니다. 그러다가 눈욕하네 이 자식이 하고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의 그 인간 사회에선 저의 얼굴이 눈욕을 하는 얼굴처럼 보이지만 평소에 맨날 뜨시는 그 눈이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저는 항상 동물원에 놀러 가가지고 게스트보다 부드러운 그 눈으로 동물들을 바라보거든요. 예. 본인의 생각이고요. 예. 그 게스트들을 보던 그 눈빛이 나오는 순간 코끼리가 돌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성질이 더럽다는 아프리카 코끼리여도 네네. 예, 분명히 저에게 저의 눈을 보고 아 얘는 안전한 생명체다. 마치 그 정글북에서 코끼리들 지나갈 때 조아리잖아요. 그죠. 조아리니까 코끼리들이 그냥 지나가주잖아요. 죽을까봐. 예. 코끼리, 백끼리, 끼리끼리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상해를 입을 거라는 전제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살아날 확률이 높잖아요. 상해를 입을 거라는 가능성을 상정을 해놓으면 이 중에 제일 생존율이 높을 것 같은 건 얼룩말 같아요. 기린하고 코끼리는 제로에 수렴할 것 같거든요. 생존율이. 얼룩말은 네. 그 뭐랄까 체급이 네. 은근히 피하기가 어렵고 스피드가 어쨌든 가장 빠를 있죠? 것 같아서 제브라니까 예 얼룩말이 오히려 네네네. 만약에 그 세 동물들에게 네. 약간 공격 의지가 있다면 네네네.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린도 마찬가지. 기린은 거의 한번 걷어차면 사실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코끼리는 골목길이라면 네. 만약에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럼 저는 담장 넘어 도망가면 됩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골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 담장을 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담장이라는 인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배리어를 치는 건 필요하죠. 예. 근데 코끼리 정도면 담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저는 왠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를 하면... 코가 이렇게 오면 아 아바타처럼 아, 예 싹 아, 코끼리 코가 이렇게 난 널 해치지 않아. 그 피스트 범프 하면서 고생 많았다. 아 예 I see you. 예 I see you 한번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아, 아주 기린은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기린은 제가 사파리 가가지고 몇 번 봤는데 네, 그 눈빛이 확실히 네. 이 설득이 안 돼요. 그 눈, 기린의 네. 눈빛은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눈빛이기 때문에 네네네. 광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역시 아바타 OST 레오나 루이스 ICU가 되네요. 자 엔드리산 세상 엔사세 저희 선물 햄버거 세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연님 눈빛 보라고 보라켬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예 코끼리 설득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정우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